평소 체중 감량이 너무 안 돼서 고민이라면 이번 루틴 무조건 집중해주세요. 오늘은 유튜브 홈트 레전드라고 불리는 클로이팅의 전신 파괴 운동을 이 신지의 스타일로 어플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10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상들의 댓글을 보면 이 영상 덕분에 20kg를 감량했어요. 3주 만에 4kg가 빠졌어요. 5kg, 14kg가 빠졌어요. 심지어 이 운동 덕분에 미디움 라지 사이즈 입다가 요즘은 S, X스몰 사이즈 입습니다 등등 루틴 자체가 전신을 확실하게 쓰는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효과를 정말 많이 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 평소에 급격하게 살이 쪄서 고민이 된다거나 시간 대비 큰 변화를 만들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루틴을 꼭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내 손안의 건강 매니저라고 불리는 삼성 헬스앱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해당 운동을 열심히 따라하신 후에 댓글창에 출석 인증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3주간 매주 3분에게 신진이가 영상에서 매일 사용하는 층간소음 매트를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이번 신상인 갤럭시 워치 6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두들 열심히 운동하시고 선물도 꼭 챙겨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은 해외 유명 운동을 신진이 스타일로 업그레이드 해보는 지구촌 신진이 시간입니다. 이번 운동은 홈트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클로이팅 언니의 전신 파괴 루틴을 새롭게 재구성해보았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후기처럼 동작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 시간 대비 효과가 정말 빠른 루틴이거든요. 그러니 짧고 굵게 살을 빼고 싶은 톡톡이들은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자, 일단 저는 조금 더 정확한 운동 체크를 하기 위해 갤럭시 워치 6를 착용할 거고요. 그럼 클로이팅의 전신 파괴 운동 업그레이드 버전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동작은 깡총깡총 동작입니다. 토끼처럼 뛰어주세요. 자, 층간소음이 고민이라면 옆에 있는 변환 동작으로 바꿔서 진행합니다. 후, 자, 호흡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힘차게 진짜 내가 토끼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위로 뛰어주세요. 자, 톡톡이들, 클로이팅 언니는 이렇게까지 뛰진 않으셨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조금 더 파이팅해서 진행하고자 열심히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오늘 동작 생각보다 루틴이 아주 탄탄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있게 모든 동작을 아주 강단있게 한번 이어가보자고요. 자, 톡톡이들 강단있게, 자, 강단이가 되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본캐가 톡톡이라면 부캐는 강단이가 되어서 강단있게 뛰어봅니다. 야! 자, 아주 야무딱지 내보는 거예요. 자, 팔꿈치를 뒤로 밀고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서 올려줄 거예요. 후, 자, 숨을 내쉬면서 힘차게 뛰어주세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톡톡이들. 자, 첫 동작부터 어마어마하죠? 3초만 내놓을게요. 2, 1, 예, 좋아요. 자, 두 번째 동작은 두 팔을 벌려서 다리 뒤에서 터치할 거예요. 한쪽 먼저 갈게요. 자, 힘있게 리듬감 맞춰서 이렇게 조여줍니다. 30초 동안 마시고 후. 자, 이 동작은 팔 전체에도 마찬가지지만 뒷벅지 뒤에도 힘이 많이 들어간 동작이에요. 자, 그리고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배에 힘을 단단하게 주세요. 자, 톡톡이들 숨이 엄청 차요 지금 언니가. 자, 힘든 게 아니라 숨이 차서 그런 거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자, 힘든 것도 맞아. 반대쪽 가볼게요. 내쉬고. 자, 사실 언니가 지금 이 루틴을 어제 촬영하고 못 쓰게 돼서, 그 영상을 못 쓰게 돼서 다시 재촬영하는 거거든요. 와, 진짜 저 어제 사상 최초로 쓰러질 뻔했어요. 자, 그만큼 어마어마한 루틴이니까요. 자, 오늘 저 믿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자, 동작은 너무 빠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고요. 3초만 더 힘내볼게요. 2초만 더! 잘하셨어요. 자, 서신 상태에서 이번에 양팔 벌렸다 모을 거예요.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이렇게 반복해 주세요. 자, 톡톡이들, 진정으로 믿는 일은 이루어진다 라고 언니가 늘 이야기하죠. 오늘도 내 마음 안에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 일을 믿고 해낼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팔다리를 쭉쭉 뻗어주세요. 빠르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나의 난이도에 맞춰서 다리를 약간 굽힌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팔 안쪽에도 힘이 들어가지만 두 다리를 딱 붙일 때 안쪽 허벅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와, 장난 아니다. 자, 파이팅 톡톡이들, 할 수 있습니다. 15초 정도만 힘내서, 자, 내 온몸의 지방이들이 오늘 다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10초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스마일 웃으면서 하고 있나요?
자, 5초만 더 힘내볼게요. 오늘 진짜 온몸이 불타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다리를 넓게 벌려서 와이드 스쿼트 다시. 다리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주세요. 오, 자, 동그란 원을 크게 그릴 거예요. 자, 이 동작은 무릎이 안으로 말리지 않게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면서 이어갈 거예요. 마시고 후 내쉬고. 자, 엉덩이를 힙업 시켜준과 동시에 팔관절 전체, 어깨관절을 사용해줘서 어깨 주변 근육도 부드럽게 만들어준 동작입니다. 자,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끔 그대로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내려가듯이 낮춰주실 거예요. 자, 뚝뚝이들 지금 호흡을 조금 골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대신에 모든 동작 대충은 없습니다. 자, 계속 대충대충 없이 한 동작 한 동작에 정성을 들여주세요. 내가 얼만큼 마음을 쏟고 정성을 들이는지에 따라 결과물은 다를 테니까요. 자, 10초만 더 힘내서 언니랑 같이 오늘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할 수 있다. 5초만 더 힘낼게요. 3초, 2초, 1초. 예, 좋습니다. 자, 다음은 스쿼트 펄스 동작. 다리 살짝 넓게 벌리시고요. 그대로 낮춰 앉아주세요. 자, 무릎 안정되지 않게 주의하면서 여기서 펄스 펄스 이어갈 거예요. 우와, 어제 이 동작 하다가도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 내가 유쾌하게 될 줄이야. 자, 엉덩이 너무 꺾이지 않게끔 밑으로 눌러 앉으시고요. 자, 위에서 봤을 때 무릎은 한 세네 번째 발가락과 같은 선상을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하, 자, 30초 때 한번 무릎 펼 거예요. 3초만 더 바운스 바운스. 그대로 무릎 폈다가 엉덩이 줄고 다시 내려갈게요. 후, 내쉬면서. 자, 뚝뚝이들 이 동작은 엉덩이 뒤쪽에 자극을 주고요. 우리 축 늘어져 있는 뒤쪽 허벅지 그쪽을 근육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준 동작입니다. 와, 자, 언니 지금 허벅지 터질 것 같은데 뚝뚝이들 허벅지가 슬림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5초만 더 힘내보실게요. 5초 나왔어요. 딱 5초. 내 다리가 하체가 이렇게 약했던 거야. 1, 2, 아! 잘하셨어요. 한 번 하셨어요. 자, 다음은 솜사탕 동작. 자, 솜사탕 이것도 층간소음 고민이라면 옆에 있는 동작으로 바꿔서 진행해주세요. 후. 자, 솜사탕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점프점프 뛰어줍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맛있는 솜사탕. 놀리는 거 아니에요, 뚝뚝이들? 이거 놀리는 거 아니에요? 자, 계속 팔 전체랑 배랑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와, 자극 장난 아니다, 그죠? 자, 역방향으로도 팔을 돌려주세요. 와, 언니 이거 지금 한 세 번째 촬영 정도 되거든요, 사실. 어제 하다가 내내 목에 감흥이 와가지고 오늘은 물도 미리 준비해놨어요. 자, 그 정도로 역대급 루틴입니다. 사상 최초 역대급.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가볍게 뛰어주세요. 자, 10초만 더 가볼게요. 팔 라인 전체가 슬림 탄탄해지는 걸 느끼면서 5초만 더 힘내보세요. 숨을 내뱉어줍니다. 후. 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몸통 살짝 사선 옆으로 돌리고요. 양손 모아서 무릎 터치, 다시 트위스트. 이렇게 할 거예요. 터치, 트위스트. 자, 오른쪽 다리를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 후, 호흡과 함께 뱃살을 조여줍니다. 자, 뚝뚝이들 서두르지 말지 멈추지 말라라는 말 있잖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인데 오늘 우리 이 동작 루틴들 하면서도 그 멘트를 기억하면서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딱 마음이 급하다가도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 반대쪽 가볼게요. 치고 앤 트위스트. 치고 트위스트. 자, 어디가 조여지냐? 복부, 배랑 우리 등을 쭉 펼 때 척추 기립근 뒤쪽에도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와, 지금 장난 아닌데요. 벌써 지방이들이 타오르는 것 같아. 내 가슴 앞쪽에 지방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끌어당겨주세요. 전 먹던 힘까지 다 끌어당겨서 한 초만 더 힘내보겠습니다. 웃으면서 스마일. 오, 좋습니다. 다음은 스쿼트 바닥 터치 동작. 스쿼트 만들면서 바닥을 터치, 돌아오고 반대, 이렇게 터치할게요. 자, 눌러 앉을 때는 진짜로 엉덩이를 뒤로 빼서 앉았다가 올라올 거고요. 자, 이때 두 다리 모았다가 걸렸다가를 반복을 해줍니다. 내쉬는 숨에 엉덩이를 뒤로 낮춰 앉아주듯이 굽혀 앉아주세요. 어, 뚝뚝이들 지금 숨 쉬고 싶죠? 자, 하지만 언니 계속 말하죠. 서두르지 말지 멈추지 말라.
자, 꾸준히 하는 자에게는 그만큼 좋은 결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절대 운동은 배신하지 않아요. 자, 건강한 몸과 예쁜 몸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줄 거예요. 언니를 믿고 오늘도 긍정적이게 웃으며 파이팅 해봅시다. 후, 자, 예쁜 표정,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어주세요. 자, 8초 정도만 더 해볼게요. 동작 빠르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힘있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봅니다. 1초! 와! 자, 9번째 동작하고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화이팅! 자, 스쿼트, 펀치, 스쿼트, 펀치 이렇게 날릴 거예요. 자,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펀치를 뻥 날려주세요. 저 멀리 진짜 지방이를 밀어서 올린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앉는 게 아니라 진짜 깊숙이 앉아서 뒷덕지랑 엉덩이 힘으로 밀어 올라주세요. 내쉬면서 후. 자, 뚝뚝이들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면 진짜 자신감이 생기고요.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 정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경험을 떠올려보면 진짜 그럴 거예요. 자, 운동을 할 때에도 자신감 있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난 해낼 수 있어 라는 느낌으로 지금 이 동작을 언니랑 같이 해보자고요. 자, 15초 나왔습니다. 모든 동작은 급하거나 빠르게가 아닌 대충이 아닌 끈적끈적하게. 자, 7초 하시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5초만 더 힘내봅시다. 3초 마지막까지. 2초 땡! 쉬는 시간! Heart rate 150 in zone 2. Don't stop the pump! Keep it up!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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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mp! 자, 그 다음 팔꿈치를 접었다가 이렇게 런지 앉을 거예요. 런지 앉아주시고. 자, 오, 쉬는 시간 너무 좋았는데. 자, 뒤로 앉을 때는 엉덩이를 꾹 눌러주는 느낌이고요. 팔꿈치를 뒤로 접어서 양쪽 날개뼈를 조여준다고 생각하세요. 내쉬는 숨에 후. 자, 이 동작은 두툼해져 있던 등살을 조여줄 수가 있고요. 자, 축 늘어져 있던 솟아있는 어깨 승모근을 스림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끈적끈적하게 이어갈 거나 뒷벅지 힘으로 바닥을 밀어낸다고 생각해 주세요. 와, 동작을 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쉽다. 자, 뚝뚝이들 지금 한번 말한다고 생각하면서 화이팅 외쳐봅니다. 뒷면처럼 함께 화이팅! 이렇게 외쳐보는 거예요. 화이팅! 자, 한 번 더 외쳐봅시다. 화이팅! 좋아요. 세 번 외치셨죠? 자, 3초 나왔습니다. 3초 한 번 더 화이팅 외치면서 후, 좋아요. 자, 다음 동작은 펀치를 두 번 날릴 거예요. 무릎 살짝 굽혀서 후, 리듬을 타면서 반대 두 번 이렇게. 자, 마치 내가 복서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멀리 사선으로 밀어냅니다. 후, 자, 숨을 내쉬면서 두 번 밀어내주세요. 자, 이 동작의 포커스는 정말 정말 힘있게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방미를 저 멀리 하늘나라로 밀어낸다고 생각하면서 뻗어주세요. 자, 이 동작은 팔 뒤쪽에 붙어있는 출렁이는 팔뚝살을 정리해준 데 효과적이고요. 뿐만 아니라 복부 근육까지도 자극을 시켜주는 그런 동작입니다. 후, 자, 20초 남았고요. 조금 더 힘내볼게요. 자, 뚝뚝이들 마음만 갖고 있고 실천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언니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자, 지금도 그냥 마음만 먹고 있더라면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 나의 꿈에 한 발 더 가까워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만 더! 예! 좋아요. 자, 다음은 사이드 런지를 이동하면서만 해볼 거예요. 양손 가슴 앞, 한쪽 뒤로 앉았다가 올라옵니다. 다시 앉아주고 올라와주세요.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볼 건데요. 자, 뒤쪽 벅지, 뒤허벅지에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는 걸 느껴봅니다. 후, 할 수 있다. 나는 톡톡이고 나는 신진이니까. 자, 이 동작은 쭉 늘어져 있는 뒤쪽 허벅지를 탄력 있게 탄력 업 만들어준 동작이에요. 자, 톡톡이들 허벅지가 왜 푹 늘어나서 살처럼 보이는지 알고 계시나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뒷벅지의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근육이 약화되어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렁이는 허벅지 살이 원인이 되는 햄스트링 근육을 강화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동작을 통해서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자극을 느끼면서 끈적끈적하게 한번 이어가 보세요. 5초만 더! 3, 2,
1! 예!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다음 동작은 리버스 런지 동작 가볼게요. 옆으로 돌아서 한 발씩 뒤로. 하나, 앤 돌아옵니다. 반대쪽, 둘. 자, 이 동작은 옆에서 봤을 때 다리가 기역니은자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상체는 15도 정도 살짝만 앞으로 굽힌다고 생각해주세요. 내가 기울일 수 있는 만큼. 자, 너무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뒷벅지의 힘으로 또 엉덩이 둥근의 힘으로 바닥을 밀어 올라온다고 생각해주세요. 자, 이 리버스 런지 자세는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도 무릎에 무리가 없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엉덩이 운동이거든요. 자, 오늘 여러 가지 동작들 자세를 언니가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멈추지 마시고 스마일 웃으면서 한번 진행해봐요. 자, 계속 말하는 거, 마음만 갖고 있으면 이뤄낼 수 없다, 실천을 해야 된다 꼭 잊지 말아주세요. 자, 5초만 더 리버스 런지 힘내봅니다. 후, 할 수 있다. 2, 1, 예! 좋아요. 자, 다음 트위스트 갈 건데 오른쪽부터 트위스트 갈 거예요. 다리를 가져오면서 쪼여주세요. 후. 자, 이때도 팔꿈치 밑에 지방이가 있다고 상상하면서 지방이를 완전 내리 꽂아줄 거예요. 힘있게 배를 쪼여주세요. 후. 자, 뚝뚝이들 할 수 있다. 계속 할 수 있다는 그 단어를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어가주세요. 자, 지금 언니 얼굴 당겨진 거 보이나요? 자, 제 몸에 땀구멍이 다 열렸는데 우리 톡톡이들도 지금쯤 엄청나게 땀이 나고 뜨거워졌을 거라고 믿어요. 반대쪽 가볼게요. 시작! 힘내서 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부신 성취는 열심히 내가 걸어가는 그 과정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시간도 눈부신 성취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까요. 저 믿고 신진이와 또 나 자신을 스스로 믿으면서 10초만 더 힘내볼게요. 후, 할 수 있다. 5초만 더. 자, 4초 남았어요. 지방이 내리 꽂으면서 2, 1, 1. 좋아요. 다음 가볍게 뛰어볼게요. 닉점프. 자, 이것도 층간소음 고민이라면 옆에 있는 변환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줍니다. 후, 올게 왔어요. 자, 무릎을 위로 들어 올리면서 상체는 뒤로 젖혀지지 않게 살짝만 앞으로 숙여주세요. 자, 내쉬는 순에 배가 쏙쏙 들어가는 걸 느껴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팔꿈치가 뒤로 밀어질 수 있게. 자, 출렁출렁 하면 안 돼요. 내 배 전체 근육을 조이고 호흡을 내쉬면서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언니 몸이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말을 하면서 하니까 목이 너무 타가지고 딱 물 한 잔 마셨는데요. 자, 톡톡이들 혹시라도 너무 벅차면 변환으로 바꿔서 진행하셔도 되고, 체력이 된다면 저랑 똑같이 이렇게 팔꿈치를 뒤로 밀어주세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릎을 더 위로 끌어 올려볼 거예요. 파이팅! 자, 저도 톡톡이들과 같이 하고 있으니까 3초만 더! 2초! 1초! 예! 자, 다음 버피 테스트 동작인데요. 좀 색다른 테스트. 자, 일단 점프, 플랭크 올라왔다가 4번 펀치. 다시 갈 거예요. 버피 올라와서 4번 펀치. 어때요? 재밌죠? 감사합니다. 후. 자, 호흡이랑 같이 지방이를 4번 멀리 쳐주세요. 다시 플랭크 올라왔다가 할 수 있다. 거의 다 끝났거든요. 다시 점프. 자, 이때 멀리 팔을 뻗어주면서 팔 근육 전체의 자극 또한 함께 느껴보세요. 스쿼트 자세에서 4번. 자, 할 수 있다. 25초밖에 안 남았어요. 마음이 25초나 이건데. 자, 뒤로 뛸 때 허리 안 꺾이게 주의를 해주실 거고요. 호흡을 내뱉습니다. 후. 자, 10초만 더 가볼게요. 할 수 있다. 난 톡톡이고 신진이니까. 자, 7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딱 한 두 번 정도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좋아요. 자, 톡톡이들 한 번만 더 가볼 거예요. 한 동작 남았어요. 자, 화이팅! 썸핑째! 자, 이것도 혹시라도 층간소음이 고민이라면 옆에 있는 변환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와, 톡톡이들 진짜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자, 조금만 더 힘내서 마지막 동작이니까 우리 막판 스쿼트를 일으켜서 한번 가보자고요. 자, 톡톡이들, 나의 인생은 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이겨내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반 이상 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힘든 거 마음이 힘든 거지 몸이 힘든 게 아니에요. 안 힘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 끝까지 해낼 수 있어요. 자, 내쉬면서 후. 저도 말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도 이런 제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 10초 남았어요. 나도 톡톡이들 덕분에 여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자, 10초 마지막 뛰어볼게요. 자, 5초 마지막 힘 다해서 4, 3, 2, 함께 클로이팅 전신 지방 파괴 운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와, 오늘 정말 몸이 빨개질 정도로 몸에 있는 전신 지방들을 열심히 불태워 보았는데요. 우선 워치와 연결된 삼성 헬스앱을 보면 방금한 운동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잠깐 쉰 시간을 빼면 총 18분가량 운동을 했는데요. 평균 심박수는 165 BPM, 최대는 189 BPM이 나왔고요. 칼로리는 전체적으로 246 칼로리를 소모하였습니다. 저는 말을 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최대 심박수가 정말 높게 나왔는데요. 와, 진짜 아직도 심장이 쿵쾅쿵쾅 거릴 정도로 역대급 루틴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평소에는 운동을 다 하고 나면 심박수가 몇인지도 모르고 아, 끝났다 하면서 운동을 끝냈었는데, 근데 갤럭시 워치와 삼성 헬스앱과 함께하니 현재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한눈에 체크할 수 있어서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게다가 갤럭시 워치가 없더라도 삼성 헬스앱 내 기타 운동 메뉴를 통해 대략적으로라도 운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이처럼 오늘 함께한 삼성 헬스앱은 매일 전 세계에 6,400만 명이 사용할 정도로 다이어트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현대인들을 위해서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건 운동 및 식단 기록을 한 것을 토대로 체중, 체지방, 골격근량 체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보니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개선할 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리고 오늘 어떤 운동을 하였는지 삼성 헬스앱에 기록을 하면 짠! 이렇게 하루 동안 소비한 칼로리와 하루 동안 섭취한 탄단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90가지 이상의 운동 리스트를 통해 운동 기록을 하면 내가 오늘 어떤 운동을 하였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처럼 저는 이런 작은 삼성 헬스앱 하나로 내 몸을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 마치 내 손 안에 퍼스널 헬스 매니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워치 6에 연동을 하면 처음에 보신 것처럼 심박수 측정이 가능해서 효율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평소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톡톡이들이 계시다면 삼성전자에서 만든 삼성 헬스앱과 함께 예쁘고 건강 한번 만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각종 이벤트를 통해 갤럭시 워치 6와 층간소음 매트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두들 꼭 참여하셔서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톡톡이들 오늘도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현재 비타민 신진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먹으면서 살 빠지는 체질로 만드는 습관 리셋 프로젝트 탈다이어트 수련원을 매월 100명 한정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과식과 폭식으로 인해 많이 힘드셨다면 이번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꼭 좋은 습관을 만드셔서 예쁘고 건강한 몸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톡톡이들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신진이 오늘도 톡톡이들이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상큼한 모습으로 만나요. 톡톡이들 안녕. 삼성 헬스앱과 갤럭시 워치도 안녕.